네, 옷장에서 시원하게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시장 상황을 잘 또 파악하는 게 못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분과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서운 시장입니다. 네. 낙폭이 계속 커지면서 양시장 지금 모두 다 5%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종목 고르시는 것도 충분히 힘드셨을 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저희 레이더망에 포착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오후장 반격주 첫 번째는 흥하해운입니다. 사실 해운주가 지금 다 오른다라기보다는 흥하해운만 상승불이 켜져 있는데 그마저도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중동 리스크 속에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결국에는 지정학적 이제 불안 요인이 계속 좀 이어지면서 지금 글로벌 선사들의 홍해에 대한 우회 항로의 채택 최소한 올해 2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치 나와주고 있고요. 해상 운임비에 대한 상승도 계속해서 점쳐지면서 관련돼서 흥하해운이 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관련돼서 이제 다른 종목들은 좀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흥하해운 한 종목만 보고 지금 해운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기에는 좀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해운주 하나, 뭐 석유 관련된 종목 이렇게 리스크가 대비했을 때 우리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분들 안에서 한 종목씩은 그래도 좀 추려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흥하해운은 좀 지속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굉장히 죽어있는 상태에서 좀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나오다 갑작스럽게 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속 관심권에 두고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낙에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 우리가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도 해운 쪽에서 하나, 그리고 석유 쪽에서 하나를 보는데 해운 안에서는 그나마 견조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쪽으로 흥하해운 체크해봤네요. 자, 다음으로 수젠텍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인데요. 수젠텍, 지난 금요일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정말 안 좋은 가운데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가 나름 선방했습니다.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일단은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나름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좀 낼 수가 있을까요? 일단 테마성은 확실하다고 보이지만 지금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지금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슈가 있고 테마성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유효한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는 실적이 좋으면 뭐가 소용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적주들도 굉장히 크게 좀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되는 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시세 연속성은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9,000원이 저항대인데 오늘 9,000원을 딱 찍고 다시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내가 만약에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이제 변화하는 수급 안에서 좀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9,000원 돌파 흐름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다른 시세의 영역이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구간을 돌파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힘이 끝나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은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는 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변동성 굉장히 크게 수반이 되기 때문에 또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확 바뀌어서 매물 출회에 대한 위험도도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할 때는 비중을 항상 소액으로 해야 된다는 점 꼭 인지를 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중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9,000원 돌파 여부도 우리 체크해 봐야 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가 테마주 쪽에 좀 눈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관련한 종목들 쭉 확인해 봤고 마지막으로 스펙코입니다. 방산주들이 지금 중동 리스크 속에서 같이 힘을 받아가지만
마찬가지로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스페코 주목해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대형 방산주들은 오히려 빠지고 있고요. 약간 항상 이슈와 테마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지금도 방산 관련돼서 중소형주들만 좀 탄력이 나오는데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움직임이 우리가 유가 관련된 종목 그리고 해운 관련된 종목보다도 지금 더 뒤늦게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이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이르면 오늘, 그러니까 5일 기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은 아니지만 공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긴장감과 리스크적인 측면들은 좀 대두가 될 그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중소형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테마성 종목들은 맞기는 하지만 이 시세에 대한 연속성은 다른 쪽보다는 더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쪽 관련돼서 또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구축함용 물자를 공급하는 그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볼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보복 공격과 관련된 이슈 있기 때문에 일정 체크해볼 필요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테마주 성격으로 지켜볼 만한 쪽 방산 중소형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목표 주가와 또 손절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내용에서 오늘 안 그래도 스페코를 가장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16%의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4,300원, 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4,3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3,4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세 종목 중에서 탑픽으로 스페코를 꼽아주셨네요.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이고요. 목표 주가 4,300원, 손절가는 3,400원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 추천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7월 8일에 추천해 주셨던 넥슨게임즈입니다. 목표 주가 달성했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40% 가까이 되는데 워낙에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 목표가를 찍고 나서 또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시장의 영향도 클 것 같은데 지금 구간의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살짝 저는 어떤 종목이든 지금은 시장 자체를 좀 관망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5일선, 물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좀 급속도로 밀릴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5일선이 살아있다라는 단기 이평선 살아있기 때문에 26,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 한다면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임주는 이제 물론 실적 시즌에 지금 힘을 실적 관련돼서도 힘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게임주는 그래도 다른 불확실성에 비해서 다른 섹터에 비해서 이런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조금은 벗어난 흐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좀 빠르게 그래도 복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기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26,4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6,400원 선에서 이탈이 없다면 보유 의견 주셨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진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